알로에. 예. 네, 이상 스타의 동안 비법이었습니다. 자, 세계에서 가장 비싼 커피로 알려진 사양 고양이 커피. 네. 무턱대고 지갑부터 열었다가는 낭패보기 쉬운 여행지에서의 바가지 현장. 박세준이 간다에서 1차 취재했습니다. 필리핀 마닐라의 중심부에 위치한 인트라무로스에 1571년 스페인 정복자들이 세운 성벽 도시로 필리핀 속의 스페인을 느낄 수 있는 관광지인데요. 수많은 관광객들 사이에 이 남자 뭔가를 들고 있는데 자세히 보니까 이곳에 코스가 담긴 숫자였습니다. If you want to see the wall, you ride the Calisamas with the Blackmark. 달레사라고 불리는 이륜 마차를 타면 인트라무로스의 주요 관광지를 편하게 구경할 수 있다는데요. 얼마 정도일까요? 네, 우리 돈으로 8,700원 정도면 1시간 동안 마차를 타고 관광을 할 수 있다니까 뭐 일단 안 타볼 수 없겠죠. 박세준 씨도 즐거워 보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코스에서 벗어난 곳으로 향하는 마차 정체불명의 가게 앞에 멈춰섭니다. 들어가 보니까 실내 사격장이었는데요. 난데없이 사격장에는 왜 간 걸까요? 진짜 실탄인가? 갑자기 이제 황당한 상황이 벌어졌는데요. 마차를 타고 경치 구경하다가 갑자기 총소년으로 들어왔어요. 이쪽으로 인도해 주신 거예요? 그렇죠. 총기 소지가 허용되는 국가인 필리핀. 그래서인지 실내 사격장에서도 실탄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마차 관광과 실내 사격장. 이해할 수 없는 조합이었지만 뭐 어쨌든 한번 도전해 보기로 한 박세준 씨. 조사단님. 그러면 10. 자, 군대에서 한 번쯤은 해봤던 실탄 사격. 박세준 씨의 실력은 어느 정도일지 궁금한데요. 자, 보시면 6발이나 명중시키셨어요. 사격 실력도 좋고 기분도 좋은데 그런데 사격이 끝나고 나자 시작하기 전에 제시했던 비용의 4배가 넘는 돈을 요구하는 사격장 주인. 야. 알고 보니 실탄의 가격뿐만 아니라 종이 관역과 게다가 시범으로 보여준 비용까지 합한 금액이라는 겁니다. 항의를 해봤지만 돈을 내지 않으면 나가지도 못하게 하는 상황. 아이고. 8,700원으로 마차 투어 하려다가 그 5배가 넘는 돈을 쓰게 된 셈인데요. 에이, 너무하네요. 쏠 때 50페소라 하는데 그게 50페소인 줄 알고 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그걸 다 쌌다가는 한국 돈으로 10만 원도 넘게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굉장히 주의해서 또 살펴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번에는 한국 관광객들이 자주 찾는다는 기념품 가게를 찾았습니다. 직원도 한국인이었는데요. 이 건강식품과 비타민 등 흔한 선물들과 필리핀의 특색이 느껴지는 기념품들 사이에서 뭔가를 발견한 박세준 씨. 다양한 종류의 커피 중에서 가장 맛이 좋고 향 또한 일반 커피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특이하다는 사양고양이 커피. 세계에서 가장 비싼 커피로 알려져 있는데요. 만드는 과정도 특이합니다. 먼저 사양고양이가 커피 열매를 먹으면 껍질은 소화되고 딱딱한 씨 부분은 소화되지 않은 채 그대로 배설되는데 이 생으로 만든 커피가 바로 사양고양이 커피가 되는 거죠. 40불. 자, 사양고양이 커피 생도 한 줌이 우리 돈 12만 원 선. 이 고가의 커피가 싼 가격에 거래되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생도 형태가 아니라 갈아진 형태로 판매되고 있는 사양고양이 커피. 가격 또한 지나치게 차이가 많이 났는데요. 과연 진짜 사양고양이 커피가 맞는 걸까요? 조심스러운데요. 실제 사양고양이 커피를 생산하고 있다는 농장을 찾아간 박세준 씨. 워낙 소량이 생산되고 있는 터라 농장을 찾기도 쉽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느낌이 지금 굉장히 좋은데요. 드디어 사양고양이 커피를 생산한다는 농가를 찾았습니다. 한 줌에 10만 원을 호가하던 생두가 이렇게나 많습니다. 예. 어우, 냄새는 뭐 그냥 그다지 좋지가 않네. 이걸 어디서 만든 거예요? 아빠야, 내 야린 다음은 떠인. 약 20여 년 전부터 사양고양이 커피를 채취하기 시작했다는 마을 이장님. 커피 수확기인 12월에서 2월 사이
단 석 달 동안만 생산되기 때문에 생산량도 무척 적다고 합니다. 이따 봐요, 카페. 한 잔에 최고 5만 원이 넘는다는 사양 고양이 커피. 어떤 맛일지 궁금한데요. 박세준 씨, 맛이 어떤가요? 뭔가 그 정제되지 않은 맛, 거칠은 맛, 구수하면서. 사양 고양이 커피 생산만 20년째 해오고 있다는 마을 어르신께 쇼핑몰에서 구입한 사양 고양이 커피를 확인해 보았는데요. 네. 네. Also this is berry. Brown. No. 자, 육안으로도 오른쪽에 비해 왼쪽 가루 입자가 거칠다는 걸 알 수 있죠. 보기만 해도 아시네요. 네, 맛도 비교해 보기로 했습니다. 일반 커피와 비교했을 때 특유의 시큼한 맛이 거의 나지 않는다는 사양 고양이 커피. 진짜 사양 고양이 커피만 먹는 이 마을 사람들은 과연 쇼핑몰에서 산 사양 고양이 커피를 어떻게 평가할까요? 사양 고양이 커피 전문가에게 해당 커피에 대한 감정을 부탁해봤습니다. 정부 기관에서 인증을 하거나 또는 그 사설 업체에서 인증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진짜 사양 고양이 커피라면 반드시 갖고 있어야 한다는 인증서. 하지만 필리핀 쇼핑몰에서 사온 사양 고양이 커피에는 만드는 과정에 대한 설명서만 들어있을 뿐 정품 인증서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자, 게다가 전문가에 따르면 실제 사양 고양이 커피를 생산하는 업체의 로고를 흉내내기까지 했다는데요. 아래쪽에 이제 CB 커피라고 써있는데 그 원래 다른 명칭이 들어가는데. 근데 그런 게 들어가 있지가 않네요. 네, 약간 의심이 많이 되죠.